꾸미들 안녕. 너무 오랜만이죠? 사실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일본에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일본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가는 혼자만의 여행이라 영상도 좀 찍어오고 이러면 좋겠다 해서 카메라를 조그만 거 가져갔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좀 유명한 편집샵이나 이런 데는 개인 카메라를 들고 오는 거를 금지하는 곳이 꽤 많아가지고 저 금지를 몇 번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안타깝게도 이 기계를 잘 못 다루는 기계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영상을 많이는 담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마지막 날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조금 영상을 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가 갔던 재밌던 곳들 다 담아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워가지고 사왔던 괜찮은 아이템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 오늘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일본 여행 얘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사실 일본 여행을 가게 된 계기는 좀 열심히 현생을 살다가 좀 약간 다운될 때 그럴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일주일 정도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좀 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마음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여행 가는 편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도쿄를 하도 많이 가가지고 이번에는 도쿄를 가지 말고 교토나 다른 곳을 가고 싶었으나 이 친구가 가는 여행에 제가 갑자기 끼게 된 경우여가지고 이 친구 스케줄에 제가 맞추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쿄를 가게 됐는데 도쿄는 진짜 넓고 의외로 도쿄 사람들도 평생을 살아도 도쿄에 안 가본 곳이 진짜 많대요. 그럴 정도로 무궁무진한 곳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게 트렌드하고 예쁜 샵들이 유행할 때 쫙 트렌드한 것들 다 모여있는 느낌이지만 도쿄 같은 경우에는 각양각색으로 진짜 그 느낌에 살게 장인정신이 있는 약간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또 맥시멀리스트로서 그런 것들을 탐방하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샀던 것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갔던 곳 중에 제일 좋아했던 곳 중에 하나가 키치조지라는 곳이었는데, 일본에 사시는 그 젊은 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 약간 우리나라 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되게 작은 연남동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키치조지역에서 내리자마자 그 마가레후베에 있는 공원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제일 예쁘거든요. 그래서 거길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조그마한 카페랑 뭐 음식점들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마가레토엘이 거의 그 길의 끝이거든요. 그 상점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카페예요. 그 마가레토엘 카페가 고기 지점이 되게 커피도 맛있고 그때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을 보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한 잔 마시는 커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구경을 쫙 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좀 있다가 돌아가지고 오면서 이제 오면서 역을 가면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가면서 사면 너무 많아져. 나는 또 거기선 뚜벅이니까 또 40분 동안 도쿄를 돌아가야 되니까. 마가레토엘점에서 제가 지금 제일 핫하다고 하는 아이템이라 가지고 도쿄 시내에서는 운동화가 다 완판돼가지고 제가 못 샀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운동화 그 여성복 라인보다 남성 라인을 더 좋아하거든요. 남성 라인은 약간 조금 더 시크하고 좀 투박하거든요. 전 그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발을 너무 딱 맞게 신거나 둥근 스타일을 신으면 더 지면에 닿는 그 발이 너무 작은 느낌? 저는 또 통이 큰 바지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바지가 큰데 신발이 너무 작거나 신발 끝부분이 너무 둥글면 되게 그게 좀 사람이 얍삽해 보여요. 그 얍삽한 느낌이 싫어요. 저는 약간 시크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발이 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게 더 이쁘거든요, 시크하고. 그래서 전 남성 라인 샀어요. 그리고 제가 그 키치조지에서 그 마가레토엘을 정점을 찍고 이게 내려오면 역으로 내려오면서 딱 그 길의 딱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그 역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조그만 양품점이 있어요. 제가 양품점에 들어갔더니 물건이 진짜 많은데 이게 도자기로 된 액자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샀는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 가격에 나와있죠. 1000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안 살 생각이었는데 이것도 도자기니까 깨지니까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아무리 뭐 천으로 징징 싸가지고 가방에 낸다 해도 다 던지시니까 깨지는 경우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고 가기도 귀찮은데 얘는 보자마자 안 살 수가 없었어. 이게 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사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샀습니다.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게 보면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여기다가 거울을 쓸 수 있고, 여기 약간 사진 같은 거 껴놓으면 액자로도 쓸 수 있고, 여기 너무 예뻐서 샀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 털실. 털실이 촘촘하게 해가지고, 아래는 여기 펠트로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감싼 방석이에요. 저 거의 키치조지역 끝에는 조그만한 쇼핑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걸 팔더라고. 얘는 제가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저희 집 그 바닥이 타일 두꺼운 돌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딱딱해. 그래서 제 마른 편이잖아요. 너무 엉덩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땅바닥에 앉을 때 있거든요.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4시간을 앉아도 엉덩이가 안 아파요. 사실 얘가 네모난 모양도 있고, 동그란 모양도 있었거든요. 뭘 살지 되게 고민했는데, 동그란 모양이 저희 집에 더 유용하게 잘 쓸 것 같고, 부피도 더 작아서 얘를 사게 됐어요. 이것도 진짜 잘 산 것 같고, 키치조지에서 또 산 게 또 있죠. 그 키치조지 역에 쇼핑몰이 이렇게 역 안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코엑스몰처럼.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그 역 안에서만 한 시간을 쇼핑을 했어. 또 일본 가면 항상 들리는 로컬 브랜드 중에 하나 빈스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긴 약간 편집샵처럼 여러 가지가 파는데 거기서 요걸 샀어요. 제가 또 약간 이 이니셜 이런 액세서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지를 안 갖고 와가지고 요거 하나 끼면 뭔가 자신감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얘를 하나 샀는데 얘는 제가 그때 기억에 가격이 정확하진 않지만 3, 4만 원 정도? 먼저 요거 하나 사고 그리고 그 빔스보이에서 이게 그 빔스보이에서 협업해서 나온 그 콜라보 아이템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나와서 지금 안 판됐거든요. 요게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스피커. 제가 음악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기 그 C타입 선 있죠? 여기를 꽂아가지고 선을 이렇게 연결해요. 그 핸드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요거는 좀 비쌌어. 얘는 4, 5만 원 정도? 요거 하나 샀어요. 네. 근데 그게 음질이 막 좋진 않다. 하지만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뭐 예쁘면 장땡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제가 이번에 잠깐 들렸던 곳인데 그 롬뽕이라고 제가 아자부 다이힐즈랑 그리고 아자부 주반 여기를 한 묶음으로 하루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아자부 다이힐즈가 그 새로 유명한 건축가가 조성을 해가지고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이쁘고 그 아자부 주반 뭐가 좋냐면 일본의 그 유명한 셰프분들이 거의 여시는 식당들이 거의 다 롬뽕이 힐 아래나 아자부 주반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딜 가서 뭘 먹어도 다 너무 맛있어. 거기를 급하게 해가지고 저는 추천받은 곳 다른 데를 갔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예약을 미리 며칠 전부터 해야 되는 데인데 저희는 일본 가정식 음식을 먹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물 말아 먹는 거 뭐죠? 갑자기 뭔지 알죠? 육창물 같은 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지? 오차즈케! 제가 명란 오차즈케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오차즈케를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거기도 제 피디님께 말씀드려서 여기 올리라고 할게요. 그 롯봉길 나오면은 거기에 그 서점 있죠. 그 유명한 서점. 치타야 서점. 치타야 서점이 하나 있어요. 그 치타야 서점이 아오야마 있는 거는 건축학적으로 너무 예쁘고 제일 크지만 여기 록봉길 아래에 있는 거는 현대적인데 가볼만 해요. 거기 또 책이 여기는 좋은 게 많은 것 같아. 거기 아오야마에 있는 것보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걸 너무 사고 싶어 했는데 이걸 파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되게 인기 있는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점원분이 이거 꼭 사가라고. 근데 약간 좀 가격이 좀 사악했어. 내 기억에 이거 거의 하나에 1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비닐로 돼가지고 핸드폰을 넣는 케이스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갤럭시를 써가지고 제 갤럭시 유저거든요. 이 갤럭시가 들어가면 사이즈가 잘 없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부터 사고 싶었었는데 안 들어가네. 어떡하지? 어떡해? 안 들어가는데? 이 케이스를 빼면 들어올 것 같은데? 아 너무 막 뭐 많이 갖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여기다 이제 카드만 넣고 갖고 다니는 걸 샀는데 진짜 안 쓸 것 같네. 제가 갔을 때가 일본이 날씨가 제일 좋은 주간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때 가을 경치를 제일 볼 수 있는 선선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예약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교토 시내보다 약간 외곽쪽으로 제가 잡았어요. 제가 묵었던 데가 아사쿠사 근처에 있는 데였는데 그 근처에 있는 동네 탐방을 했는데 그 근처에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문구샵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한 문구 성애자로서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커서 뭐 되고 싶은지 그러면 가감하게 저만의 소신으로 문방구 주인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문구류를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 가서 되게 재밌었던 점이 외국인 분들이 되게 많이 썼는데 다이어리를 본인이 직접 디자인해서 그걸 바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이어리 표지가 여러 개 있으면 내가 표지는 이거, 그 안에 인덱스는 이거, 종이는 이거, 그리고 폰트는 이거 다 정하면 거기서 다이어리를 만들어줘요. 한 며칠만 더 있었으면 저도 그 서비스를 하고 싶었는데 같이 갔던 분이 빨리 가서 빨리 나와요. 계속 이러셔가지고 제가 또 INFJ로서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저로서 얼른 나왔는데 그냥 나오긴 여기까지 안 돼.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요거를 하나 사왔어요. 연필 한 다스. 이게 딱 이렇게 패키징으로 선물용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연필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저는 이게 초록색, 노란색 이런 게 많았는데 여기 와인 컬러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사왔어요. 저는 이거 말고 그 잉크도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걸 사고 싶었는데 잉크를 잘못 샀다가 옷에 다 흘릴까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꼭 사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연초나 연말에 갔을 때 전 다이어리를 항상 사는 편이에요. 제가 문구 성애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잠깐 이제 제 방송을 보고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잘 까먹는 편이에요. 약간 조금 정리를 하자면 까먹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뭐 매니저랑 스케줄 정리하고 막 이럴 때 항상 수첩을 써야 돼요. 일본 가면 그 수첩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항상 다이어리 사는 편이에요. 이것도 제가 작년 연말에 일본 갔을 때 아오야마에 있는 치타야도점에서 요거를 하나 다이어리 사서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다이어리 사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에는 어딜 갔냐면 여기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는데 엘비스라는 동네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 제가 들렸던 곳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약간 그 잘 컨셉 잡아서 잘 만든 철물점 같은 곳이에요. 제가 너무 사오고 싶었던 그 공구통이 있었거든요. 28만원짜리 공구통이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샀다가는 진짜 머리를 이고 가게 됐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딱 걸리겠더라고. 오버차지가 되겠더라고. 제가 그건 정말 깔끔하게 포기를 했는데 대신에 이렇게 조그만 이 컨테이너는 샀습니다. 스포츠 같은 거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알루미늄이나 쇠재질이다 보니까 녹이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비누를 말려서 놓으시면 되는데 내가 막 한 번 쓰고 10시간 말리면 이걸 넣어놓고 막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액세서리 이런 거나 뭐 여행 다닐 때 여기다가 뭐 핀이나 뭐 반지 같은 거 제가 모마샵을 되게 좋아해요. 그거.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그 모마샵에서 거기서도 한참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우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살 때 뭐 디자인도 보고 내구성도 보고 가격도 보고 다 보지만 제일 먼저 제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 디자인이 좋으면 조금 비싸도 사거든요. 근데 얘가 좀 그랬어. 근데 뭐 모마 제품들은 조금 안 좋은 게 가격이 조금 너무 비싸. 근데 제가 이거 살까 말까 했는데 옆에 있는 언니가 너무 쇼핑 바람을 잘 불어넣었는데 야! 이거 여기 아니 못 써! 사! 사! 그래서 제가 샀어요. 샀는데 이걸 지금 후회돼. 아까 얘랑은 뭐 다를 게 없죠. 뭐 다를 게 없어. 그냥 초록색이 은색이냐 이거 이것만 달라. 사실 이런 거 한 200개 있긴 있어요. 근데 샀어요. 그날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지 미쳤는지 샀어. 내 생각에 그 언니 때문에 산 거 같아. 얘를 샀어요. 이걸 4만 원 주고 샀어. 도라이 같이. 키치조지에서 지나가다가 예쁜 니트집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헤일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맘먹고 뜨면 이거 한 일주일이면 뜰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스웨트를 한번 뜨고 토양지고 이거 좋아가지고 뜨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얘를 너무 예쁘다 사야겠다고 샀는데 이거 지금 책을 잘못 봐가지고 계산하고 나서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야. 12만 1000원 정도. 너무 비싸죠. 그래서 키치조지가 옷이 약간 옷값이 조금 비싼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키치조지 가셨을 때는 꼭 태그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온 얘기 조금 해드렸는데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셔서 일본 여행 갈 때 좋은 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방송을 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재밌는 얘기들 또 한번 여러분들께 풀어볼게요.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안녕할게요. 그럼 쪼꼬미들 안녕.